오늘 통화로 이렇게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당장 내일 죽어도 큰 여한이 없도록 오늘을 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참 존재 상태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저 나 자신으로, 진정한 나로서 오늘을 존재하면 아쉬움이 없겠다 싶어요. 뭔가 나의 관념, 생각, 누군가의 기대, 어떤 판단, 이런 것에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되게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한게 아니니까. 근데 아무리 소박한 일을 하더라도 집 앞에 작은 텃밭을 조금 이렇게 갈았다. 지금 이 순간의 느낌 속에서 깊은 나 자신과 연결된 상태로 어떤 것들을 행하고 시간을 보냈을 때 여한이 없고 또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진정한 나 자신으로서 존재할 때. 이 물리적 육체를 통해서 이 지상에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라는 게 우리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영적 존재가 이 몸을 선택해서 와서 이 몸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해왔는데 이게 되게 압도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 정체성에 의해서. 근데 인간적 관성, 에고적 관성이 그 힘이 약해져 있고 그냥 투명한 통로로서 존재할 때 원래 이 몸의 주인, 이 몸을 선택한 이 영적 본질, 그 목소리가 그 느낌이 더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이 영혼이 선택한 것들, 하고자 했던 계획들, 이런 느낌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명상적 상태로 이렇게 존재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의지를 내는 거는 쉽게 바뀔 수 있고 무너지기도 쉬워요. 다짐이나 생각 이런 것도 결국에는 관념적인 거거든요. 뭘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다짐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침묵의 고요함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이 시간. 그래서 기존의 관성이 약해지고 나의 참 존재가 더 느껴지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저는 진짜 내면의 힘을 기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좋은 세션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멘토들의 도움, 뭔가 상담 이런 거 받을 수 있다면 저는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기본 베이스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이 강도, 이것들을 더 늘리고 더 높이고 더 하면 할수록 이 존재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이제껏 에고적 자아가 내 삶을 막 이끌어 왔다면 점점 그 관성이 줄어들고 나의 참 존재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 이 생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그 비전을 따라가는 게 가장 죽을 때 후회 안 되는 삶이거든요. 그러려면 내 깊은 내면의 존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 지금 이 순간, 내 머무는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고민에 쌓여 있는 듯한 에너지라면 옅은 미소를 짓고 무심하게 턱을 개고 앉아 있는 미륵반가사유상. 미륵반가사유상을 볼때 되게 가벼워요. 에너지가 편안하고 가벼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옅은 미소를 짓고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더 찾아 헤매지 않아도 무언가가 더 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나는 편안하고 충만합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존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는 당당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의 깊은 내면의 소리에 깨어 있으면서 나의 영혼이 나에게 전하려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나의 수호천사가 나의 영혼의 계획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해주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 누구의 평가도, 그 누구의 판단도 나의 존귀함을, 나의 당당함을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평가로부터, 판단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나답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참 존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참 존재의 목소리를 드러내겠습니다. 참 존재로서 살아가겠습니다.